하이 여러분, 브루입니다. 오늘은 제가 바로 여기에 키우고 있는 짜잔 이 친구는 바로 부채새우라는 친구인데요, 갑각류 중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친구입니다. 자, 제가 이 친구를 키우기 위해서 사실 거의 2개월 전쯤 입양을 해왔는데 오늘 드디어 공개를 합니다. 그때 제가 싼 똥처럼 생긴 우리 블랙해삼도 잘 있고요. 우선 부채새우 말고도 여기 한 마리 더, 저기 안에 한 마리 무언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오늘의 초점은 바로 부채새우 키우기인데 이제 부채새우에게 제가 바로 이 먹이를 한번 줘볼 거예요. 짜란, 바로 개찌렁입니다. 죽어있는 새채들도 당연히 뜯어먹기도 한데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들도 사냥을 해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. 자, 부채새우는 외모만 특이할 뿐 사실 사육 난이도는 굉장히 낮고 돌멩이 키우는 느낌이긴 하지만 나름 귀여운 외모 때문에 정감이 많이 가요. 자, 이렇게 개찌렁이를 주면요, 자, 어떻게 반응이 나는지 한번 봅시다. 오오, 안 움직이다가 오 살짝 움직였어. 자, 자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굉장히 의문인, 약간 돌멩이 키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, 오 보셨어요? 자, 나름 머리방패로 약간 공격을 했어요. 짜란 짜란 짜란. 오오오오, 오! 자, 여러분들 보셨습니까? 오, 지금 잡았어. 공격을 하는 듯 마는 듯 하다가 앞다리를 쭉 내밀어가지고 지금 개찌렁이를 흡입을 하고 있습니다. 와, 너무 간단. 자,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돌멩이 같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. 먹는 것이 약간 답답할 따름이지만 그래도 나름 귀여운 매력이 있고 그냥 진짜 새우처럼 파닥파닥 뛰기도 합니다. 이 친구의 크기는 대략 손바닥만 해요. 살짝 이동시켜 볼게요. 와, 어쩜 이리 돌멩이 같니 너는. 너의 이름은 돌망이다. 돌멩이. 돌멩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다. 넌 이제 돌망이야. 이렇게 보니까 조금 다른 느낌의 친구죠. 약간 삼엽충 닮기도 했고요. 야, 좀만 이동 좀 해줘. 와, 와, 오, 뭐야? 오, 오, 자, 여러분들, 갑자기 튀쳐나온 바로 멘티스 슬리프인데, 잠시만요. 조금 진정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또 소개시켜드릴 친구는 바로 멘티스 슬리프 스피어 형입니다. 이 친구는 제가 저번에 공개하려고 했던 그 전보 사이즈의 제브라 만티스랑 같은 종이지만 다른 아종이고요. 산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만티스 슬림프가 있습니다. 이 친구는 얼굴이 굉장히 이쁜데 사실 적응을 했지만 너무 발발되고 너무 소심해서 조금만 겁을 주거나 조금만 충격이 있어도 난리 부르스가 아닌데요. 가까이서 보면 약간 사마귀 같기도 한 비주얼을 가지고 있습니다. 굉장히 귀엽지 않나요? 이 친구의 이름은 뭐로 지을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먹이를 먹지 않으니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. 온 지 꽤 지났거든요. 어쨌든 나중에 해수샵에 가서 우리 만티스, 우리 꼬맹이, 이 콩알탄만한 친구가 먹을 수 있는 다른 작은 해수물고기도 사와서 한번 먹여볼 생각인데 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. 이렇게 보면 부채새우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시나요? 부채새우 꼬리가 말려져 있다 보니까 살짝 공간이 남는데 그 공간에 저 콩알탄이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곤 해가지고 가끔 만티스가 어디 갔는지 의문이었던 적이 있었어요. 이 똥같이 생긴 블랙해삼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을 주로 먹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먹이를 줄 때 보통 식물성 플랑크톤이 첨가된 해수 사료를 사서 물에 조금 녹여주는 것도 좋습니다.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몸 근처에 따닥따닥따닥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? 혹시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영양분이 좋아서 뭐가 꼈나? 벼룩같이 틱틱 튀네. 와, 친구가 한번 튕기니까 난리 아닙니다. 와, 우리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살짝 들쳐맸는데 이야, 보이십니까? 포스가 장난 아니죠. 라이브 샌드다 보니까 이거를 물을 헹궈서 넣지 않았다 보니까 분진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. 자, 제가 살짝 꺼내서 보여드릴게요. 참고로 그 손 넣으면 안 되는데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손을 굉장히 많이 씻었어요. 물론 맨물로.
짜잔. 와, 대단하죠? 어쨌든 제가 이 괴생양처럼 생긴 이 친구를 키우게 되었고, 이렇게 라이브락이 붙여놓으면은 떼지지도 않습니다. 힘이 워낙 좋아가지고. 와, 신기해요. 처럼처럼. 오, 오, 뭐야? 눈 들어갔어. 반갑다. 자, 어쨌든 제가 잘 길러서 부채새우랑 멘티스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티몬과 품바라고 해야 될까? 아주 잘 살아. 귀여워. 오, 야, 화났다. 얘 부채새우 화났어. 자, 이게 보이십니까? 부채새우가 개지렁이를 사냥하는 모습입니다. 굉장히 느릿느릿한 것 같아도 그래도 냄새 맡고 나름 열심히 사냥하는 모습이에요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, 어쨌든 오늘 부채새우도 키울 수 있고 개지렁이도 먹이로도 쓸 수도 있고 제가 다양한 생물들을 기른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.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생물들 다 키울 수는 있는데 어쨌든 해수 쪽은 약간 어려운 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입양을 하시기 전에, 준비를 하시기 전에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안녕.